사는 스타일. 안녕, 의안이에요. 제 본가입니다. 제 집에서 뭐 하는지 간략하게 찍어볼 건데 제 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미가 있고요. 으슬렁으슬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책장인데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 보던 책들이 많아서 거의 약간 지금은 다 안 보는 책인데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제가 옛날에 풀었던 문제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여기 저희 앨범 있네요. 좀 재밌게 읽었던 책을 이 소설도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때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추천하겠습니다. 설이 저희 고양이 이름인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장편 소설 설이라는 책인데 이거 울었어요. 이것도 나의 아름다운 정. 이거 작가가 같은 분이세요. 심용정 작가님. 네, 두 개 재밌게 읽었고. 네, 이거를 보고 이 소설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 이 책도 언제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선물해 주신 책인데 진짜 힐링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 초등학생 때 일기장이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썼던 시가 있어요. 초등학생 때 쓴 시예요. 해님이 안 떠요. 오늘 은지렁이가 나와요. 달랑달랑 꼬리치며 쫄랑쫄랑 따라오고 쫄랑쫄랑 따라오다 발랑발랑 제주 넘고 치, 바보 고것봐 여름 내내 해님만 쳐다보니 까맣게 얼굴이 타지롱 해바라기 추억이 방울방울. 아 그리고 이거 제가 또 유엔아로서 이렇게 응원봉이 있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응원봉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넘어와 보면 고양이 스크래처가 있고 화장대인데요. 그리고 아 이거 진짜 귀여워. 고양이 트레이인데 이렇게 액세서리나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하고 와서 이렇게 빼놨고 다른 액세서리들은 다 지금 숙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밖에 달랑 이렇게 있는데 이 팔찌는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엄청 꼬질꼬질하죠. 초등학생 때 되게 제가 존경하던 저 아껴주셨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브레이슬렛을 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캠프 선생님이셨는데 캠프 한 달 정도 방학에 지내다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왕 진짜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안 차고 있어요. 잘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했던 거라서 근데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약간 부적처럼 간직하고 있는 팔찌입니다. 뭐가 있지? 아! 요거 이건 진짜 제 소중한 박스인데요. 여기에 사진이나 편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인생 내 것도 엄청 많아요. 이건 소라랑 찍은 거다. 그리고 일기 같은 것도 일기장 바꿀 때 그 일기장을 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 일기들도 이렇게 써놓고 찢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답니다. 가끔씩 보면 진짜 추억이 돋더라고요. 막 친구들이 써준 막 롤링페이퍼 이런 것도 다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제 아주 소중한 행거입니다. 제 방에 있는 옷장은 옷장은 아니고 행건데 여기는 좀 제가 자주 손에 닿게 입을 수 있는 쉽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고 근데 제가 사실 숙소에 옷이 다 있어서 지금은 니트나 겨울옷들이 위주로 입고 얘를 해보자면 이건 반팔티고 이것도 제가 자주 입었었어요. 엄청 편하고 이 빨간색이 귀여워요. 그리고 이런 초록색도 제가 좋아해서 자주 입고 이 가디건 귀여워서 자주 입었고요. 어머 고양이가 여기 왔네. 쏘리. 그리고 이 니트는 우소라 레인즈 브이앱 할 때 한번 입었었는데 민트색이 너무 예뻐서 민트색과 이 그레이의 조합이 너무 예뻐서 자주 입는 그런 크롭 니트입니다. 대체로 좀 편하고 좀 포근한 느낌의 니트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또 좋은 이유가 이런 니트들을 많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반팔 티셔츠보다 겨울 옷들이 참 너무 좋아요. 이런 목도리도 좋고 그런 포근한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가디건도 색감이 약간 저는 심플한 색도 좋아하지만 이런 확 튀는 색도 좋아해요. 뭔가 약간 완전 심플하거나 완전 튀는 색이거나 그런 게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생일 때 입었던 니트예요. 이쪽에는 근데 사실 제가 집에 자주 오는 게 아니라서 가끔 집에 올 때 입는 옷이거나 겨울 옷들이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고 계셨죠? 허리 씨 여기서 잘 생각이셨나요? 딱 걸렸습니다. 한 대 맞았어. 엄청 귀여운 샷 담겼어요. 소리가 다가가는 컷. 뭐? 누웠어? 과연 지치는 것인가? 아 귀여워. 오.
지금 배가 고파서 베이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하면 잘하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요리를 안 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븐에 빵을 넣고 바질 한입 먹어. 언니 드세요. 근데 바질 하나 키우고 있어요. 맛있어요? 먹어. 맛있어요? 조금 식었다. 생각보다 맛있죠? 무화 같죠? 미친 것 같은데. 놀다가 지쳤습니다. 서리는 발라당 또 누워버렸지요. 제 앞에 와서 발라당 누웠습니다. 발라당 너 이제 서리 말고 라당이로 하자. 발라당. 짠. 서리는 여러분한테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서리는 제가 최근에 입양을 하게 된 고양이에요. 제 반려묘인데, 밤이는 다들 아시죠? 밤이는 지금 이제 거의 세 살이고, 아직은 두 살이고, 그리고 이제 서리는 6개월 정도 됐고, 아직 애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고, 밤이는 남자아이입니다. 서리가 진짜, 왜 서리로 지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서리 그, 발 네 개가 이렇게 흰 양말 신은 것처럼 하얘요. 엄청 이렇게. 그리고 눈 밟은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서리로 지었고, 그리고 밤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밤 색깔이라서. 그리고 밤이가
밤이 되면 눈동자가 엄청 그 까만 눈동자가 엄청 커져서 진짜 밤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 밤 같아요. 그래서 밤이고 다 약간 외자로 지었습니다. 어 여기 뒤에 나온다 같이 귀여워. 저렇게 축 늘어져서 잠을 자고 그런 성격이고 엄청 차분하고 또 밤이 엄청 순해요. 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 게 좀 걱정도 되고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견제를 하면 어떡하나 이제 자기 영역에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다행히 진짜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아이패드를 구매를 했어요. 짠! 제가 위버스 모먼트에 한번 올렸었던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소개하고 싶은 거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인데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그 그림 그리는 어플이잖아요.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짠! 잘 그렸죠?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파도예요, 파도. 제목은 윤슬. 윤슬이 저도 그리고 알았는데 이런 잔물결에 비치는 그런 반짝이는 그런 것을 윤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쁘죠? 아주 뿌듯합니다. 네, 저는 이걸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주로 보고 가끔 메모나 그림을 또 사용합니다. 다른 디테일 있어요. 밤이는 약간 회색이지만 이름이 밤이니까 좀 밤하늘 그런 까만 밤색으로 그렸고요. 까만 파랑색 남색으로 그렸고 눈이 초록색이에요. 밤이는 눈이 초록색이고 서리는 귀가 엄청 크고 그리고 눈이 갈색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이건 그리다 말아가지고 노을 지는 바다인데 아주 스케치 단계입니다. 나중에 완성하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완성 못할 수도 있어요.